시민을 위하여 뭐 대표를 맡다 보니까 많은 질문을 받아요. 뭐 네. 야뭐 누가 어머 몇 석이 되고 누가 어머 몇 석이 되고 맞아요. 저 그런 거 기억 못 합니다.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확실한 거는 지금 이대로 가서는 저 괴물이 27석을 차지하고 결국 차이는 20석 정도 나기 때문에 모든 이 지하철의 좌석이 다 엉클어지고 난동판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단순히 약자석만 앉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안의 모든 판이 조폭들의 난동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갈수 없다는 게 확실한 거고, 그리고 각 정당이 참여해서 서로 힘을 합치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 단이두 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뭐 시민 여러분 몇석몇석 따지지 마십시오. 그거 전혀 불필요해요. 기억해야 될건 지금 이대로 가면 저 괴물, 즉 선거법을 완전히 파괴하는 이 괴물이 27석을 가져가고 우리 민주당 7석이기 때문에 차이는 20석이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힘을 합치면 그 의도가 철저하게 망가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뭐 누가 들어오면 몇 석이야, 누가 오면 몇 석이야, 그거 따질 거 없어요. 저도 그거 못 해요. 아, 저한테 자꾸 뭐 시민을 위하여 당이니까 뭐 누가 오면 몇 석이고 누가 몇 석이 뭐 그런 찌질한 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산 안 합니다. 오직 정도를 향해서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복잡한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와서 그냥 한 목소리로 한 곳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이유 없으시죠? 예, 있습니다. 갑자기 정말 숙연해지는 가초복을 궁금해졌어요. 불끈 쥐게 되네요. 사실 저만 하더라도 오늘 방송 네. 준비하면서 플랫폼 정당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교수님 비유를 들어주시는 그 내용을 들으니까 훨씬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좀 쉽게 좀 떠올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우리가 항상 또 학교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출처의 근거는 밝히거든요. 네. 네. 저희 페이스북에 서대원군의 좋은 비유를 제가 인용한 거고요. 여기서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한 약자석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이 미래한국당이 시도하는 이 나쁜 짓, 이것은 소수 정당, 소수의 목소리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약자석을 마련한 이 전체 지하철을 난장판으로 만든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계산, 의석수 계산하지 마세요.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너다나 따지지 마세요. 그저 시민을 위하여 오시면 됩니다. 이해 없는 거죠, 또? 네. 왜 근데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박수 나도 치지 않고. 푹 빠져 있었습니다. 네. 공감이 많이 야, 되네요. 어느덧 지금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희가 방송 시간이 역시 또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시간이 빨리 좀 지나가는데 오늘 교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더욱더 시민을 위해 모여야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하게 좀 마음속에 딱 잡히네요. 네. 제 개인적으로 좀 민주당의 입장을 네. 좀 대변을 좀 하고 싶어요. 항상 그 예. 생각뿐이요, 아주. 진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지금 민주당은 절박합니다. 이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민주당이 무슨 꼼수를 부리느냐? 또는 어떤 이득을 챙기려고 하느냐? 또뭐 정의당이나 소수정당 뒤통수를 때리려고 하느냐? 이번만큼은 그런 오해는 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공식적으로도요, 7석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7석 이상 뭐 좋죠?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왜 절박하냐면요, 순번을 뒤로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수정당에게 양보하고 뒤로 빼겠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민주당 당원들의 표심이 모이지 않으면요, 7석이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배수의 진을 친 거거든요. 정말 7석도 안될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지율이 30%막 이하로 떨어지고 이러면요, 5석도 안 나올 수 기준을 있어요. 얘기하자면 어쨌든 네. 이것은 반드시 나간다는 거죠. 결의를 그럼요. 보여주신 거죠. 정말 배수의 진을 쳤고요. 만약에 선택이 조금 헷갈리는 분들은요, 조중동을 보면 됩니다. 조정동이 하라고 하는 거에 반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건 그래요. 예, 조선일보와 왜 진짜 그래요? 조선일보, 네.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최근 논조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네네. 이필의 연합정당에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의 스탠스를 그렇죠, 그렇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당이 참가 안 하더라도 비례 연합정당 니네 그냥 이렇게 정의당 가도. 합하면 어차피 쌤쌤이야.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는데요. 네.
정의당과 민주당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이 모였을 때 이 시너지 효과는요 촛불의 완성이거든요. 이것은 비례뿐만 아니라 지역 구도에서도 분위기를 바꿀 겁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민주당은 절박한 심정으로 배수의 진을 쳤다는 것을 정의당 분들 또는 소수 정당 모든 분들 이번만큼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박수. 네, 여기에 포인트인 거네요. 조중동의 반대로 그렇습니다. 딱 요거 하나로 결정되는 겁니다. 조중동이 말하는 거 반대로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숫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힘이 세잖아요. 왜냐하면 네. 숫자로 딱 드러나게 되면 설득 강하기도 굉장히 쉽고 뭔가를 증명한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착각을 좀. 이 사회자분 네. 먹물이시죠? 먹물들은 이 숫자 좋아해요. 네. 숫자 아유 징그러워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면서 좀 느꼈던 거는 결국 비례의원들의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치의 무대를 어떻게 구현시킬 건가라고 하는 그 지점에 더 큰 숙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네, 지금 뭐 보니까 네. 댓글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또 지지해 주시고 그러는데 또 저희 의정TV를 이렇게 또 계속 많이 지금 또 들어가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제가 내일은 다스베이다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 지금 시사타파에서 이 우리 의정TV 얼마나 증가되는가 내일 다스베이다 쪽 한번 비교해 볼게요. 경쟁하나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시사타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저희 이 시민을 위하여 남들은 뭐라 해도 이거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사실 몸통입니다. 예, 네, 저는 분명해요. 전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정말 많이 그 함께해 주십시오. 우이종TV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튜브에 우이종TV 치고 그 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유튜브 네. 뭐 인터넷 뭐 구글 다 괜찮습니다. 네. 우리 황준호 뭐 이렇게 홍보를 맡고 있는 친구가 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예 세가면서 하고 더 있어요. 더 충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구독과 네.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한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좀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우희정 교수님 공동대표 수락 연설문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직 흐름에 순연하여 다 함께 큰 뜻에 향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이런 표현을 좀 쓰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 속에서 누군가는 실망감도 많이 표현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분노를 막 표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분들과 이렇게 좀 싸움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건강이 악화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건강한 삶을 위하여 네. 정치적 식견이 다른 분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네.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네, 뭐 결국 건강한 삶. 네. 사실 우리가 이 모든 노력도 건강한 우리들의 삶과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사회에 대한 열망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뭐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다른 분들을 되도록이면 다독여서 서로 이해하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때 중요한 건 너무 감정적으로 될 건 없어요. 뭐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하게 우리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고통을 없애고자 하는 그 한 마음이거든요.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가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다 함께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 이게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 코로나도 유행하지만 네. 아주 간단해요. 새끼 잘 드시고 네. 또 잠 푹 주무시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요즘 시사타파가 너무 뜨겁게 이제 진행돼서 밤잠을 못 자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는 됩니다만 네. 비상시국 때는 또 그래야 돼요. 뭐 그 비상할 시국 때도 널널하면 안 되고 과감하게 행동하되 너무 이 나와 다른 사람을 이제 나와 다르다고 너무 그냥 감정적으로 되시지 마세요. 또 뭐 언젠가는 또 우리가 다 함께 만나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술 한 잔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건강한 삶이란 건 이제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뭐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너무 이제 이렇게 유튜브 우이종 TV만 이렇게 구독하지 마시고요. 이케아 같은 홍보. 네. 네. 하여튼 저는 늘 이 시사타파의 시청자분들 만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정말 또 우리 같이 출연해 주신 분들도 사실 많이 바쁘신 분들인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변호사님 오늘 좀 마무리 발언으로 좀 해주시죠. 제가요? 네, 소감이라든가 예. 앞으로 이렇게 활동을 좀 해보겠다라든가.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 시점에서
두 가지 정도의 좀 뭐 문제 또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일단 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좋은 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취지도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지자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도 그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너무 굼뜬 거 아니냐, 좀 더 빨리 움직여 달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산모라는 걸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뭐 다소 그 아와 어의 표현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마치 좀 너무 무계획적으로 하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도 좀 있으시지 않으실까 우려는 되는데 사실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척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 조심히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우리 플랫폼 정당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또 비례정당으로서 열린민주당 등이 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좀 우리 같은 진영들 안에서 갈등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정의당의 또 참여 여부도 불투명한 가운데 뭐 정의당과 민주당의 지지자들끼리의 또 반목도 또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이 얼마 안 되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불신으로 티격태격 싸울 때가 아니고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한 목소리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한 그릇 안에 모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정말 저도 이제 생각나는 게 정말 고 노회찬 의원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유명한 외계인 침공 이야기. 예, 한국과 일본이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외계인이 침공했는데 손을 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그 비유는 좀 적절하지 않은 비유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적대적 어떤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진영이 아마 한나라당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뭐 우리끼리는 뭐 딴 나라당 얘기도 하고. 근데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바로 이웃에 있는 나쁜 이웃 또는 나쁜 옆나라, 이웃나라 이렇게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상존하는 적대적 관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야말로 진짜 위성정당이 출연했습니다. 위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달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달나라당, 다시 말하면 진정한 외계인이 침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노회찬 고 의원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외계인 침공에서 정말 지구 특공대가 결성돼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유시민 그 우리 작가님께서도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서는 큰 바다에서 만나야 된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빨리 하나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러네요. 댓글에 외계인 대신 핑크 괴물이란 표현을 쓰시는데 너무 저희 천재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역시 너무 좋은데요. 핑크 괴물. 네. 어떻게든 물리쳐야 되지 않겠는가. 예, 네, 이번에는. 맞습니다.